가! 미친 새끼야. 예측 왔네. 내 돈이나 빨리 주세요. 약속한 일어. 못 주겠는데. 돈 달라고 이 또라이 새끼야. 재수없게도 네 얼굴 낯짝이 대문짝만하게 CCTV에 잡혔더라고. 네 신상 죄다 털려서 지금 경찰에서 수배령 떨어졌어. 또 VIP. 카드 키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혹시 방금 입실한 손님이 몇 호실이죠? 택시에다가 폰을 두고 가셔가지고. 3803호요. 진모야 오늘 죽자. 잘 지냈어? 응? 잘 지냈냐고. 아, 좋아. 야! 아, 명주하고 방담이. 방미야! 방미야 언니! 방미야! 아저씨 누구예요? 너 방담이야? 내가 그럼 따한테요? 나와 그러면. 방담이 나와라! 오! 무슨 일이세요? 제가 방담인데요. 방담이가 무슨 사고 쳤어요? 아줌마 빠져있어. 뭐야? 담이야 너 나 모르겠어? 너 어제 호텔에서 다 밀치고 도망갔잖아. 제가요? 나 아저씨 처음 보는데요? 아, 나도 네 얼굴을 처음 본다. 하도 얼굴을 척 가려고 다녀가지고. 그래, 이 방울모자. 너 어제 이거 뒤집어쓰고 도망쳤지? 응. 양진모 어딨어? 나 그런 사람 모른다고요! 뭐야, 이거? 어머. 여러분, 이거 봐봐. 이거 뭐예요, 이거? 명주 걸스 하이스쿨 방담이네. 네 거 아니야? 어? 방울아! 방울씨? 아, 진짜 뭔 소리예요! 방담이 건 어떻게 돼가? 방금도 근사한 살인 하나 건져오는 길입니다. 온 세상의 기운이 우리를 돕고 있어. 민도에게 잡혀가기 전에 방담이 학교에서 난장제를 친 게 신의 한 수였어? 방울이 별명도 민도에게 지어준 거잖아요. 빈구 새끼. 아! 아! 야, 이 새끼! 미안하다, 야. 야! 잠수를 참 잘해. 내가 잘못했어. 한번 뭘 잘못했는데? 농가코 사랑지가 약속 때 1억 10만원 쏠게. 또? 내 며칠을 하고 사주한거 나도 잘못했어. 그러면 이 녹음기에다가 다 얘기하면 되겠네, 그지? 네가 나랑 짜고 자작극 벌인 거, 그리고 기타 형은 아무 잘못이 없다라는 거. 알았다고. 하나 더 있어. 방담이라는 애한테 한 짓도 여기다 다 얘기해. 나 양진모는 민도혁에게 강기탁이 사주한 것처럼 습격할 것을 지시했고. 그리고 또 방담이한테 한 짓. 방담이가 그게 이씨야! 야, 너는 뭘 잘했다고 이 난리야! 이제부터 너의 별명은 잠수 왕이야. 민도혁이 잡혀가기 전에 방담이 학교에서 난장제를 친 게 신의 한 수였어? 아. 방담이 나와라! 무슨 일이세요? 제가 방담인데요. 너 어제 호텔에서 다 밀치고 도망갔잖아. 방울아! 아, 진짜 뭔 소리예요! 어머. 여러분 이거 봐봐. 이거 뭐예요, 이거? 아, 나 미쳐버리겠다, 진짜. 이게 왜 신경 쓰여? 이게 나랑 뭔 상관이야, 아.
너 괜찮냐? 맞죠, 그 사람? 또 왜 왔어요? 또 무슨 악취를 부리려고? 당신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알아? 나 알고 있어. 나 그래서 온 거야. 빚 갚으려고. 아이고, 아, 그래. 나 솔직히 말해서 여기 대해서 할 말이 없다. 내가 잘못한 거 맞고. 네가 나 때리고 욕해도 나는 할 말이 없어. 근데 그러기 전에 내 말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 양진모라는 놈이야. 주운 글씨에서 네 일을 조작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군데요? 나랑 무슨 원수를 져서 그런 짓을 해요? 체리엔터 사장이야, 걔가. 네 명찰 달고 방울모자 쓴 교복 입은 애랑 호텔에 같이 있었어. 너 뭐 어떤 거 짚이는 거 없어? 그렇게 흥분할 필요 없어. 너 어설프게 덤벼당한 대리 네가 당한다. 똑같이 너도 상대를 해. 알겠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네 결백 꼭 증명하라고. 야, 내가 빨리 올라가. 그쪽은 가라고 빨리. 인도야. 이 자식 싸움 뒤지게 잘하네. 응? 근데 임마 너 잡으러 온 거 아니야. 아이씨 진짜 이씨 사람 말 더럽게 못 믿네. 이씨. 노마담에 지금 네 엄마랑 네 동생 죽이려고 인천항으로 가고 있어. 정신 차려 이 또라이 새끼야. 에이씨. 네 엄마랑 네 동생, 네 눈앞에서 죽는 걸 보게 하려고. 잘 봐. 네 형님에 대한 복수야. 심판이야. 너 맞아 맞았어? 네가 빼돌렸어? 왜요? 정은이 우리 살렸어. 야, 너 정신 안 차릴래? 나 아니었으면 너도 네 가족도 전부 다 몰살이었어, 이 새끼야. 네가 한지 생각하면 일가족 수장되는 거 팝콘 먹으면서 구경하고 싶은데 불쌍해서 구해준 거야. 믿었던 인간한테 배신당한 네 인생이 가여워서. 감기탁. 도요가, 내 밑으로 기어 들어와.
그럼 변호사 빵빵하게 붙여서 집유로 풀려나게 해줄게. 뭘 원해? 감기 딱 확실하게 뭉개버려. 뼈도 못 추리게.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자수하러 왔습니다. 강기탁이 다 지시한 겁니다. 체리엔터 행사장을 습격한 것도 양진모를 죽이라고 시킨 것도 전부 다 그 새끼 지시입니다. 너 한 번만 더 진술 뒤집어봐. 탈주는? 협박을 해서요, 강기탁이. 내 엄마랑 동생을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어요, 그 새끼가. 나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형사님, 그 새끼는요. 10원짜리도 안 되는 인간 쓰레기 깡패 새끼일 뿐입니다. 축하한다. 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응? 응? 지나가는 바람에도 몸살이고 살아. 아. 아. 감사합니다. 네. 엄마랑 동생은? 일부러 얘기 안 했어요, 재판장님도. 그냥 집에 가서 만나면 되니까 얼른. 야, 이씨 초딩이냐. 이씨 집에 가서. 아야, 그러지 말고 수련 한잔 하자. 물 좋은 곳을 알아놨어. 아유, 불행했어, 불행했어. 아, 도영아, 저러고 보지 마. 아, 저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지가 제일 불쌍한 줄 알아. 대표님, 방담이 집에 와 있는데 어떡할까요? 민도혁 집은 살려둘까요? 두 집 다 깔끔하게 처리해. 확실하게 밟아놔야 더 이상 나대지 않겠지. 깡패 새끼 주제에 왜 정의로운 척을 하고 자빠졌어. 지가 방담이랑 뭔 상관이 있어서. 멍청한 새끼. 민도혁 엄마 운도 없어요. 하필 방울이랑 위아래 살았어. 그대 살아가는 게 힘들어. 효자였는지 지 엄마 손에 꼭 잡고 죽어 있더래. 죽어. 불쌍해서 어째.
걱정이나 들어와서 기어의 지엄이나 동생까지 잡아먹은 거 아니야? 지엄. 나 용서하지 마. 사람이 죽었어요.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돼! 다 같이 최고랑 찾아는 거야? 그냥 바다에 내던져! 난 찬성! 혼자 바닷가 쏘다니다가 실족됐다고 하면 돼요. 그러다 떠오르면? 부검하면 사연 안 나올 것 같아? 수영장 물이 폐 속에 가득 찼을 거라고. 그래서 어쩌자고? 아니 뭘 어째? 팥 묻어요, 섬에다가. 여기서 요트로 20분만 가면 버려진 섬에 하나가 있어요. 거기다 팥 묻어요. 다들 좀 쉬고 있어요. 여기 안전한 것 같아요. 편히세요, 일단은.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절벽이 왜 무너져요? 박쥐는 또 뭐고? 당신이 여기 오자고 했잖아, 제인들! 아, 진짜!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시체를 퍼붓자고 우리까지 다 죽게 생겼잖아! 웃긴, 누가 죽어, 이 새끼야! 여러분, 제발. 어떻게 하면 여기를 빠져나갈 수 있을지 그거 딱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다 같이 몰살당하고 싶지 않으면. 그래. 지금쯤 구조선 왔겠지. 일단 선착장으로 가. 바다로 가는 길부터 찾아, 빨리! 죽은 시체들이 한 군데 모여 있을 수가 있어요? 각자 죽은 장소가 다 다른데? 아 그잖아, 그냥 생 난리가 났었잖아요. 막 박쥐에 뜯기고 폭포에 떠내려가고, 어? 늪에 빠지고 뭐 바위에 갈려죽고 뭐 멧돼지 뭐 치워죽고. 호랑이가 있었잖아요. 눈이 시뻘건 호랑이. 호랑이가 왜 나옵니까? 여기서 뭐 조선시대냐고. 지금 다들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멧돼지도 호랑이도 아니었고 사자였어요. 거 좀 조용히들 해. 멧돼지는 사자들 그 땅에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럼 이것도 의미가 없을까? 방울이 장면과 민도협. 방울이 장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방담이를 방울이로 처음 부른 사람이 나거든요. 여러분, 이제 다들 솔직하게들 말씀들 해봅시다. 다들 방담이랑 무슨 관계 있죠? 주영주가 그랬잖아요. 어제가 방울이가 죽은 날이라고. 이 모든 게 정말 다 우연이라고. 이씨!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아니, 뭐가 쓸데없어? 내 엄마랑 동생이 왜 죽었는데? 방울이 엄마 때문에 타 죽었어. 그냥 불에 타서 죽어버렸어. 나는 진짜 더럽게 웃겼어. 방울이 그년이랑. 세상에, 그럼 방담이 윗집에 살았던 그 집이 맞죠?
만에 하나 이번 일이 방담이 때문에 일어난 거면 나는 절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나 두 번은 안 당합니다.